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오늘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들 마음이 풀리기 바랍니다. 우리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예,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를 억수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억수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 힘들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 상태가 안 좋고 교회 나오기 싫은 날일수록 더 꼭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빠져도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자빠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미리 이 말을 꼭 기억해 놨다가 죽을 것 같은 날 힘들어서 교회 진짜 나오기 싫은 그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랜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이십니까? 아, 세 번의 사진을 보겠는데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신 지극히 날 사랑하신 누군가의 자녀였으며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픔이 없는 누군가의 어버이입니다. 때론 자녀로 그리고 어버이로 살아오신 당신께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찔리는 분은 내년에 잘합시다. 세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마음 울리는 엄마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엄마의 일생을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는 정성을 다해 아이를 보살피며 키웁니다. 아이가 커져서 더 이상 안아줄 수 없게 되면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보듬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다 자란 딸이 기력이 쇠잔해진 엄마를 부축하고 안아주지만 마지막에는 그 손에 엄마의 옷까지만이 덩그러니 남을 뿐입니다. 이 그림은 몇 년 전 어버이날을 맞아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본 누리꾼들은 마음 울리는 엄마의 일생,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아마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이 있다면 이 땅의 어머니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보아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런 고마운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데 사실 자식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참 쉽지를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유명 상표 옷이나 신발은 척척 사주면서 부모에게 옷 한번 사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린 자식 뒷바라지에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은 참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민망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효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더 나아가 모든 웃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효도하고 웃 어른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부모 공경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참 됐지만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두 아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이 두 아들이 효자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공시지가 4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세만 1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작은 아들네 집에 살고 있던 아버지를 큰아들 내외가 데려갔던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두 아들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동생 내외가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권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두고 두 아들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아버지를 다시 모셔가겠다는 작은 아들의 자동차를 큰 아들 부부가 몸으로 막아서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늙은 아버지는 화장실도 못 가고 7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지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남겨줄 유산 없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또 하는 말, 말세야 말세.
그렇습니다. 말세에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 징조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신영준 씨가 쓴 책 가운데 졸업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효가 상식이 되고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된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 못하면 꼭 아무도 잘 못하지 않은 착각이 들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와는 이 시대 문화와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지 말의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모든 인륜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인간 사랑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외 없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 공경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성경에 나타난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훌륭한 신앙인 중에도 모범이 됩니다. 특히 부모 공경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습니까? 우리 크게 네 가지를 짧게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K장남의 효도라는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림 속에 아픈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들아, 요즘 며느리는 바쁘냐? 왜 이리 얼굴 보기가 힘들지?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요즘 효도는 셀프예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겠대요. 이 글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으로 각자 부모님을 챙기자는 말인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며느리는 바쁘니 어머니 알아서 챙기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해석이야 어찌되었든 큰 반향을 일으킨 이 그림은 부모에게 무관심해진 이 시대를 꼬집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늘 부모님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왕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인해 미리 식량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각국에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형제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요셉은 비록 애굽에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오매불망 아버지를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양식을 갖고 들어갔다가 얼마 후 양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자마자 먼저 아버지 안부부터 묻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관심입니다. 늘 건강을 살펴드리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해드리고 필요한 이야기를 잘해드리고 자주 문안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루게릭에 걸려서 죽어가던 스승 모리 교수와 저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삶의 지혜를 듣고 쓴 책입니다. 책에서 모리 교수는 가족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네.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지. 모리 교수는 세상 모든 관계 중에서 마지막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의 관심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에게 말해주는 관계입니다. 효도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늘 부모님의 길을 응원하고 축복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녀인 우리를 생각하고 힘을 내세요. 그게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했습니까? 두 번째, 봉양입니다. 요셉은 부모를 봉양함으로 효도를 실천했습니다. 봉양은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웃어른을 존경하고 잘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여기서 봉양이라는 말은 원어로 쿨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다, 떠받들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가 사무엘하 19장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기서 공개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원어로 쿨입니다. 다윗이 인상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장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고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도망을 가려니 제대로 채비조차 못한 때였습니다. 왕의 자존심 다 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최고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비참할 때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대접해 줍니다. 편히 되어 주었고 먹여 주었고 챙겨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쿨입니다. 흉년이 들어 야곱의 가족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남은 상황이었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야곱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야곱을
봉양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참 가슴절인 그림 몇 장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때 아버지의 어깨, 지금 아버지의 어깨. 내 어깨가 넓어진 걸까? 아버지 어깨가 좁아진 걸까? 아버지, 이제는 제가 당신의 어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어깨는 아직 넓기만 합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좁아졌습니까? 우리 어깨가 넓어진 만큼 좁아진 부모의 어깨를 책임지는 것, 그게 바로 봉양이고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 간 후에 요셉이 얼마나 잘 모셨을지 안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존경하고 부양해 드렸습니다. 야곱이 연로에서 병이 들자 즉시 찾아뵙고 정성껏 돌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최선을 다해 장례를 치르며 아버지를 우대하고 높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 당시에 바로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 때문에 애굽 국민들이 야곱을 바로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말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그만큼 높이고 우대해드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분은 신문에서 이런 참 미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3 여학생이 수능을 치렀는데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히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적합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고 몸에 큰 상처를 남기면 나중에 시집 갈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결단하고 17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으며 아버지에게 간의 일부를 떼어내 이식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실로 가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데 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학은 내년에 가도 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영영 뵐 수 없잖아요. 주위에서 결혼 걱정을 하지만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는 제가 싫어요. 부모 봉양을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이처럼 마음속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받드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요셉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순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자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순종과 공경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무겁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을 무겁게 또 묵직하게 듣는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른이 말씀하실 때 너무 가볍게 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건 순종이 아니랍니다. 무겁게 듣고 묵직하게 가슴에 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효도는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무겁고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와 닮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부모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부모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형들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가고 나면 아버지가 형들을 보고 오라고 또 뭐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자꾸 시켰습니다. 필요한 물품도 보내고 일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군말하지 않고 먼 길까지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아버지 순종했다가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지만 얼른 생각하면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하다가 시련을 당한 셈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심지어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평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면 가나안 땅 선영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는 부탁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지만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특히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육신만 매장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그 귀한 신앙을 받들어 섬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꼭 전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님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 이제 복습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습니까? 첫째로 관심입니다. 둘째로 봉양입니다. 셋째로 순종입니다. 넷째로 우애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하는 것보다 더 흐뭇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형제들끼리 자꾸 어르렁거리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로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애하는 것이 큰 효도가 됩니다. 야곱의 장례 후에 요셉의 형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혹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원수를 갚을까 봐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우애도 그 순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서 얼마나 요셉이 모진 고생을 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거짓말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아 용서해 주라 했다고 말하면서 간청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으론 당연했지만 한편으론 형들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들은 물론이고 조카들까지 부양해 주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만일 야곱이 천국에서 내려보고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형제 우회를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용납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특별 보너스와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많은 형제들이 둘만 있어도 싸우는 것을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작은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립니다. 다섯 명이 있으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욕심을 부리거나 두 명이 욕심을 부려서 전부 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다 크리스찬들끼리 형제라도 싸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특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계명 중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별도로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인 제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약속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무고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를 않나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큰 섭리 가운데 있었던 그림이고 도구였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의 사표가 됩니다. 13년의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 후 8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광의 상급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반대로 성공은 성경은 경고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효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성경에 불효자를 경고합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깊은 바다에 사는 연어,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고 앉아있게 되는데 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커가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게 되어 죽어가는데 소리 없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물치,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하여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어서 그저 배고픔을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를 깨닫고는 어미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시간이 지나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양은 10분의 1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생명을 의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한답니다. 두 물고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잘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이 물고기들보다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연어 같은 모성애는 있는데 가물치 같은 효심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식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강사로도 여러 차례 오셨던 분 가운데 최가나 목사님, 울보 선생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최가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가나 목사님은 이전에 오랜 기간 서울에 있는 영훈고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목사님이 교사로 재직할 시에 매년 아이들에게 내주던 특별한 숙제가 있었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라는 글을 색지에다가 써오는 일입니다. 병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숙제를 받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혁이는 아빠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참고 있는 거지 힘만 샜다면 아버지를 그냥 제압해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병혁이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아버지도 사랑 표현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라서 그렇지 아들이 먼저 표현하면 놀랄 일이 생길 거라며 숙제를 한번 해보자고 달랬습니다. 뭐 20가지 억지로 적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뒷일이 걱정입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면 1대1로 아버지에게 직접 적은 20가지 사랑의 이유를 읽어드려야만 했습니다. 병혁이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아버지는 뭐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병혁이는 아빠 저 숙제가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숙제가 있으면 네 방에서 할 것이지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아빠가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라고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아버지 오른팔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아버지가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른팔로 아들의 목덜미를 휘감아서 가슴팍에 꼭 안았다고 합니다. 숨막히게 해서 죽이려고 하시나 생각하고 긴장도 하고 괜히 숙제를 내준 선생님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팔에 힘이 풀려서 아버지를 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20가지 내용을 읽은 것도 아닌데 그저 제목 하나 읽은 것만으로 아버지가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한 게 뭐라고?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까? 나는 매일 야단치고 때리기만 했는데 오늘 아들이 이런 나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말하다니 난 그저 아들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효도는 큰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뭔가 크게 하려고 했다가 효도해야지 하고 생각한 그 마음 하나에 부모님이 이미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기억하고 꼭 효도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사회에서는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잘 효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정해놓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루만 잘 챙기면 곤란합니다. 마치 후다닥 행사를 치르듯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신앙 안에서 효도를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사는 우리 대형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기억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신념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하고 관계 속에서 같이 늘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제게 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또 저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너무 싫은데 계속 만나야 되고 관계를 해야 돼요.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안 보는 게 아니고 봅니다. 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선한 방향대로 제가 마음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제 할 바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내 할 바를 다하겠다. 선한 방향으로. 하다 보면 상대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해도 상대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가 못 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듣는 가운데 지금 되게 열받을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알기나 하냐고. 나 어릴 때부터 상처만 주고 지금까지 애매기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냐고.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말하는 대로, 내 본능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할 바를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게 잘 못했지만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 할 바를 다 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는 그 누구보다 효도를 잘하는데 상대편의 부모에게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효자인 줄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상대편의 부모, 신랑은 신부의 부모, 신부는 신랑의 부모, 셀프 효도하면 안 되고 서로에게 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아내가 있다면 먼저 남편의 부모에게 그 이상을 해야 그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지만 이건 교차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은 부모님을 대부분이 안 모시기 때문에 모시는 분이 참 많이 힘들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요. 다 안 모시기 때문에 모시고 있는 분은 참 힘들고 직접 모시지 않아도 신경을 쓰면서 찾아뵙고 또 요양병원에도 찾아뵙고 전화도 하고 해서는 이런 분들이 형제들 중에도 여럿 있으면 그거 신경 쓰는 형제가 있고 전혀 신경 안 쓰는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들어요.
근데 특별히 부모님 모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애를 쓰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와 격려가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요, 효도해주는 자식을 둔 부모님, 나를 모셔주는 자식을 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지금 아파서 좀 힘든 중에 있거나 혼자 있는데 자주 찾아와 주거나 연락해 주는 자식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자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 기도해 주시고, 기도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만나거나 전화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라고 좀 하세요. 열심히 모시는 자녀에게는 고맙다 소리를 안 하고, 한 번씩 오는 자식이나 연락 오는 자식한테는 고맙다 하고. 얼마나 섭섭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시는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서 마음 잘 모시려고 애를 쓰고 힘들게 하는데 말을 갖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마음이 확 다쳐버리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옆에 있다고 함부로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식에게는 더 조심하고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분이라고 말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연습합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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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덕분이다. 네 덕분이다. 네 덕분에 내가 산다 행복하다. 네 덕분에 내가 산다 행복하다. 우리 부모님들 좀 그럽시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참 요즘 부모님 모시는 분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부모님에게 특별히 잘하는 분들 쉽지 않은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대신 그분들에게 우리 열렬한 박수 보내겠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하기 싫고 어려운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갔고 그래도 부모님이 세 분이 돌아가시고 장모님만 남았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어서 하는데, 옛날에 하기 싫어서 원로 목사님께 맨날 설교 부탁도 하고 제가 할 때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오늘도 제가 효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했으니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도 잘하려고 오늘 결단하는 거. 여러분도 어제까진 무효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끝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어버이 은혜 하는데, 어버이 은혜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 동요가 아닙니다. 이게 1절, 2절만 동요로 불리지만 본래 이 곡이 만들어질 때는 3절까지 있었고, 3절이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본래 찬송가예요. 시간 관계상 우리 1절과 3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넓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가슴에 얹고 기도 제목에 우리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의 분위기와 본능을 뛰어넘어 관심과 봉양과 순종과 우애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실천하면서 진짜 성도답게 삶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아멘.